P5의 창단 멤버였던 조용남은 본격적으로 하드락 밴드를 구상했고 당시 하드락 음악에 관심을 보이던 김홍탁에게 눈길을 보낸다. 조용남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는 자신이 추구하고 싶었던 음악을 위해 P5에 합류한다. 그리고 1년 후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교체되고 조용남과 김홍탁을 제외한 새로운 멤버들을 맞으며 69년 P5에서 P6로 이름을 바꾸고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다. 당시 P6는 하드락뿐만이 아닌 사이키델릭, 리듬앤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했으며 김홍탁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작곡을 시작하며 단순히 기타리스트가 아닌 밴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.